자, 물어봐. 여기는 인문가입 코코마.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못생긴 외계인. 왼쪽 얼굴은 눌렸네. 죽을 때 흙이 무너졌나? 눌린 왼쪽 얼굴에도 눈은 있고 콧물 자국이 있는 콧구멍도 있다. 외계인아, 어떻게 지구에 왔니? 아주 오래전 지구에 와서 수석이 된 외계인. 그럼 어떻게 지구까지 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까? 이야기를 하려면 다양한 초소형 수석들의 조연, 출연, 조연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외계인 수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무한한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해수욕장 모래알 만큼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은하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중 어둠 곳곳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이 아침에 눈뜨기 전까지 지구는 아주 오랫동안 빙하기였어요. 눈발이 날리는 어둡고 추운 별이었죠. 태양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지구의 빙하들은 녹기 시작했고 점점 크기가 작아졌어요. 지구에는 황토색과 초록색이 번져갔어요. 산에는 폭포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바다에는 물들이 거침없이 늘어나고 바위 틈과 땅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들이 자라는 풀밭 위로 빙하기 전에 죽어서 수석이 된 외계인의 잇몸과 이빨이 땅 밖으로 드러났어요. 그 외계인은 아주 머나먼 우주 지구에서 50만 광년 떨어진 스케일링 별에서 온 잇몸왕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초소형 수석들이 함께 만들어낸 수석동화 스케일링 별에서 온 잇몸왕자였습니다.